네, 둘, 셋, 스탠바이, 큐! 안녕하세요, 구기관입니다. 야,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, 보통 보이그룹들이 오면은요, 여학생들이 꺄! 이러고, 걸그룹들이 오면 남학생들이 와! 이러는데, 오늘은 남녀가 다 지금 난리 날 정도로 구구단을 좋아해요. 아니,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? 구구단의 비결? 저희 구구단은 멋붐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. 멋지고 예쁘다. 그래서 둘 다 팬을 공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죠? 진짜 인기 많네요. 아니 지금 인터뷰를 우리 세정 씨가 했는데 혹시 세정 씨 말고 나도 말 되게 잘한다. 나 인터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멤버 있어요? 아 저희 누나가 20살이 되더니 말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그쵸 누나 씨? 네 여러분. 자 그러면 네. 여러 축제들을 막 다니잖아요. 특히 네. 대학생들의 축제를 가면 느껴지는 어떤 공통된 분노들 네. 감상들이 있을 텐데 구구단이 느끼는 어떤 감상은 어때요? 대학 축제에 가면 어떤 걸 느껴요? 아 우선 젊은 열정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래서 열정. 저희도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역시나 여기 제천에 왔는데 정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너무 호응을 해주셔서 또 한 번 에너지 얻고 가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구구단 너무 예쁘죠? 너무 좋죠? 뭐 그렇습니다. 자 오늘 이곳을 이제 젊음의 열기로 꽉꽉 채워주실 건데요. 마지막 무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주실 수 있도록 네. 잠깐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 잠깐만요. 다음 무대를 위해서 네. 물도 좀 마시고 더 멋진 네. 무대를 잠깐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자 준비 부탁드립니다. 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? 행복하시죠? 네, 저희도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이 좋은 기분, 여러분, 학창시절 동안 이 즐거운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